때로는 솔직하게, 때로는 심도 있게 시장을 바라보는 전문가의 심리와 시선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시간 증시수다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KB증권의 김건진 부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업종을 좀 살펴봐야 될지, 시장의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어떤 한쪽, 특정 섹터에만 좀 몰리는 섹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전반적인 이런 전체적인 이런 흐름은 지금 현재, 다 온기가 지금 현재 다가가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현재 좀 변동성이 강한 증시다라는 겁니다. 실제, 어느 정도 증시의 이런 지수를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이 나왔겠는데, 라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1월 달에 나타났던 이 저점이 깨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라인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깨져버리면 한 단계 더 레벨 다운이 될 확률이 좀 커 보이는데, 그게 지켜주면, 이 정도에서는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적으로 노려볼 수 있다. 물론, 지금 현재 상단도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즉, 지금 현재는 상단도 막혀 있고 하단도 막혀 있는 박스권 양세가 계속해서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이야기해 드리겠고, 지금 현재 시장에는 딱 두 가지죠. 지금 현재 금리 인상에 대한, 즉 긴축에 대한 이런 이슈, 그리고 러시아와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이런 이슈, 이 두 가지가 시장에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러시아 사태가 좀 생각보다 좀 오래가고 있어서 좀 고민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해결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자산 긴축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악재다라고 표현하면 오히려 시장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좀 한 발짝 뒤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좀 대응하시는 게 좀 더 나은 이런 시장의 대응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꼭 뭔가를 하셔야 된다면, 난 주식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 난 주식에 어디 쪽을 관심 있게 보고 싶어 하신다면, 실제 좀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을 여러분들 좀 더 자세히 바라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지금 현재 엔데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지금 현재 다 대부분 많이 벗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점 부분에서 U자형을 그릴 거야라는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번 달까지는 좀 많이 조심하셔야 되고, 다음 달 정도부터는 조금씩 이제 작아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코로나19에 대한 이런 정책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들도 느끼시고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방역 패스도 없어졌고, 오늘부터는 뭐 교직원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는 가족들이 걸리면 교직원은 출근하지 못했는데, 오늘부터는 수동 감시로 해서 출근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정책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PCR 검사를 하지 않고도 확진자가 되는 이런 이슈가 나왔죠. 실제 병원에서 신속 항원 이런 검사를 해서 이렇게 양성이 뜨면 이 사람도 이런 확진자로 포함을 시키겠다라는 이런 정부 정책이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또 이번 20대 대통령 당선자가 실제 대통령 직속 코로나를 이런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죠. 실제 이런 것은 코로나19를 어떤 식으로 넘어갈 것인가에 대한 이런 이슈, 즉 리오프닝, 새롭게 우리가 다시 리오프닝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뭐 해외 입국자들, 우리가 실제 해외에 이런 여행 같은 걸 못 갔던 가장 큰 이유는 격리가 됐습니다. 다녀와서 격리, 거기에서도 상대 국가에서 격리.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행 같은 거를 가지 못했었는데, 이제 해외 입국자들의 이런 격리 면제 검토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되면 해외여행도 갈 수 있고, 이제 우리 일상으로의 복귀가 멀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나마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좀 괜찮은 종목들이 이쪽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종목 뭐 대한항공부터 시작해서 아시아나항공, 롯데관광개발, CKL, 그리고 호텔신라 같은 이런 종목들이 있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리오프닝 종목들을 이제 살펴봐야 되겠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탑픽 어떤 종목으로 꼽으세요? 아, 저는 우선은 파라다이스 종목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외국인 카지노 회사입니다. 즉, 2년 정도를 지금 현재 거의 영업을 못했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회사가 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최근에 많이 힘들어서 지금 1분기에 구조조정까지 했습니다. 즉, 비용이 좀 가벼워졌다라는 겁니다. 파라다이스를 다니고 계신 분들은 조금 좋지 않지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비용이 좀 가벼워졌다는 것은 좀 좋아지고요. 분명히 앞에서 제가 잠깐 얘기 드렸던 해외 입국자들의 이런 격리 면제가 된다는 것은 방문객들이 다시 돌아온다라는 판단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또 이동제한 완화 시에 본격화된 일본의 VIP와 그리고 매스 고객들이 상당히 많이 돌아올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비용 같은 것도 많이 줄었고 이제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슈들이 가지고 있는 파라다이스 여러분들 좀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